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네. 그 개별 종목들의 그 컨디션을 보면은, 네. 많이 빠진 종목들도 꽤 돼요. 오늘 증시가 참 어려웠던 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뭐 기대감과 또 실망감이 교차하는 한 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이 사실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예, 2월 2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요. 원래 28일까지 있죠. 그럼요. 4년에 이제 윤년이다 보니까 아, 귀한 날입니다. 사실 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예, 29일이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많이 빠진다 싶었는데 말씀대로 이제 오후장 되면서 자동차 주식들의 좀 분전과 또 2차전지 쪽에 강한 상승이 뒷받침이 되면서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은 사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밸류업 쪽에서도 그렇고 AI 쪽이라든가 XR 쪽 뭐 이런 쪽에 좀 차익이나 이익 매물들 또 이벤트 소멸 효과에 의해서 고점 대비해서 좀 부러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나온 한 주간이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정말 뭐 늘 그랬지만 선택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실망했던 그 어떤 그 매도가 있었다고 하면 다시 어제 그 금감원장의 그 말 때문에 네.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쪽 이 모멘텀은 그냥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기업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단칼에 끝내겠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이제 주초 의견들이 많았죠. 뭐 당근 책도 없고 채찍도 없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류였고 당장 뭐 밸류업 프로그램은 발표가 됐지만 후속으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적어도 한 5월 넘어가서 6월 달, 7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고 ETF 구성도 한 7월 달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어떤 그 현황들을 좀 정기적으로 공표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내년 정도부터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야 이게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어저께 감독원장께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회사들을 왜 시장에다 놔둬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강하게 하면서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강제성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11%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가 나기도 했었고요. 네. 어제 오늘 또 자동차주들 물론 배당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밸류업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걸 그냥 약한 고리로 남겨놓지는 않겠다라는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어저께 보여줬다고 보고요. 아마 이게 립서비스라고 그냥 뭐 아주 단발마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번 누가 되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만 해도 들썩거리는 걸 보면 이게 어쨌든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장의 반응은 뭐 지난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실망할 수 있으되 이게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다시 눌림목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전제적인 조건에 있어서 가장 부합되는 내용은 외국인이 전혀 미동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보면은 한 7조에 가까운 2월 들어서만 왼쪽에 그 박스를 보시면 7조 원의 현물 매수와 5만 개 정도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번 주 그럼 월요일 날 발표하고 나서 안 될 것 같거나 실망을 해서 외국인들 나갔겠죠. 근데 오늘 포함해서 오늘까지 치면은 거의 한 8, 9천억 정도 현물 매수가 있었고 선물도 만 계약 이상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샀기 때문에 적어도 기관은 뭐 잽싸게 움직인다고 지난주에 좀 매물도 내놓고 그랬지만 네.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선 어쨌든 외국인들의 특히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가지고 포커스를 주는 전략으로 들어오는 순매수는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오늘 장 끝나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역시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
심지어 오늘 또 삼성전자에 굉장히 그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오전에 외국인들이 한 2-3천억 파는 수급이 나왔었어요. 네. 오후장 끝나고 나니까 한 1,700억 오히려 샀더라고요. 오전에 한 2천억 팔던 거를 3-4천억 뒤집으면서 샀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지수도 초반에 한 20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한 자릿수로 끝났습니다만 역시 코스피 쪽에 밸류업이라는 이름을 앞에 달고 있는 종목들의 뭐 나름대로의 순환매 이런 것들은 일어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약속의 3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밸류업 쪽의 핵심 주도주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수급도 여전할 것이고 립서비스에 의한 강세도 뭐 이번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감독원장이 한마디 했으면 다음 주는 금감위원장이 한마디 하실 것 같고 대통령도 3월 중하순 정도에 한마디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래만 해도 들썩인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듯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힘이거든요. 뭐 좋든 싫든 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발의 기대감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이번 주에 네. 그 좀 정리를 해보면 호재와 네. 악재들이 또 여러 개가 있었죠. 그렇죠.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인도라고 요즘 이제 4대 증시를 얘기하는데 뭐 조금의 격차가 있지만 어쨌든 사상 최고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만 왜 안 가는데라고 하는 이제 분발을 좀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 연휴 이후에 중국 쪽의 내수 경기가 조금은 안정됐다 내지는 소매 판매가 상당히 그래도 늘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시장이 뭐 오늘도 좀 선전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음 주 정도 되면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라고 하는 양회가 예정이 돼 있기에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중국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고 방금 예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일단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면 그것도 호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을 리딩했던 하나의 섹터가 2차전지 쪽이 되겠는데요. 물론 비영업적인 재료지만 기업 분할이라든가 코스피 이전 공시를 통해서 뭐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뭐 관련되는 2차전지 쪽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중국과 미국 쪽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리튬에 대한 가격이 바닥치고 오르고 있다 이런 이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마디로 세계 전쟁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칩스워라고 하죠. 반도체의 네. 나라별 전쟁, 기업별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붐업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거 이 정도 만들었어? 우리는 더 높은 레벨에 무엇을 만들겠어? 아니면 그걸 만들 수 있어?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관련되는 주가들의 어떤 자극을 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좀 돋보이는 호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악재도 있었죠. 악재는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역시 의료 쪽 관련된 어떤 이슈와 좀 더불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는 게 물론 뭐 장세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요즘 좀 우스갯소리처럼 비슷하게 하시는 게 요즘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좀 불행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노출되는 면들이 있고요. 뭐 그 밖에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잘 날아가는 어떤 증시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 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4분기 실적의 어닝 시즌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70% 이상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네. 이게 뭐 미국의 어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7, 80%가 더 높게 나와요. 이거와는 좀 상반된 흐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4분기 때 죽을 썼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불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내포되어 있는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미국 시장. 미국 시장도 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네. PC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네. 것들이 경계심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먼저 발표가 됐던 CPI라든가 PPI가 예상보다 한 단위 정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연준에서 가장 큰
인플레이션 지표의 참고 자료라고 알려져 있는 PCE가 생각보다 또 높게 나오면 와 지금 3월 달로 뭐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이 지금 한 5월 내지 6월까지 어느 정도 밀어놨는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고요. 또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가 또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한 템포가 모자라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연준의 뭐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몇 분이 또 간밤에 금리 빨리 내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또 현상도 좀 만들면서 최근에 2, 3일 제가 지난주에 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이후에 미국도 사실 어닝 시즌은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같고 놀랄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온통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PC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아마 PC가 나오면 뭐 지난번에 CPI나 PPI 반응하고 유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높게 나오면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네 이러고 하루는 또 뭐 놀랄 노짜다 이렇게 반응 나오는데 하루 주무시고 나서는 경기가 여전히 괜찮구나 소비 지출 화랑이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면서 이 어려움을 부드럽게 넘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네.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섹터 종목들 어떤 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뭐 오늘 당장 장중에 좀 있었던 강세 종목군은 제가 이렇게 표로다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아 역시 코인 관련해서 네, 그렇군요. 코인 쪽이 셌는데 사실 약간 전강 후약입니다. 아 윗꼬리? 네네 윗꼬리 내지는 은봉이 나 있는 애들이 좀 많았고요.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저 그 업스테이지 창투사 개념으로 해서 컴퍼니K나 스톤브릿지가 둘 다 상한가 들어가면서 가장 셌던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AI 온디바이스 오피스 그래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 계열이나 SP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좋았고 조선주들 기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뉴스로 나왔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최저다. 일본도 난리 났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었는데도 뭐 습관처럼 아가방 컴퍼니 올라가고 제로투세븐 세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종목으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 오늘도 사실은 HBM이라고 하는 뭐 고대역대 메모리라든가 삼성전자에서 12단 HBM 개발했다 이러면서 어제 이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전에는 좀 강한 흐름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오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초반에는 조금 약했는데 이 녀석들은 또 후반에 강하게 끝나는 모습이 나왔고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는 알테오전의 선전이라든가 그런 항암제, 그 4월 달에 있는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암연구학회를 앞두고 거기 뭔가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어제 오늘은 또 이 치과 쪽에 덴티스 덴티움 두 종목이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 떠났겠지만 주커버그 관련주로 해서 뭐 QRT라든가 요 일부 XR기기 쪽이 잠깐 움직이는 예. 아무래도 오늘 주류는 어저께 놀라운 상승을 했던 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다 내지 뭐 이런 기업들의 우리 기술 투자 중심의 강세가 나왔고 오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뭐 범위를 좀 넓게 보자고 하면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선전을 했고 뭐 증권주 일부 또 보험주 뭐 화재주 이런 것들의 강세 그리고 요즘 예, 새롭게 떠오르는 밸류업의 그 샛별 분야가 있죠. 공기업주인데 네.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한 3인방 정도의 강세가 좀 특이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러한 종목들. 근데 이게 그 이제 사실 연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네. 그 또 현금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네. 해서 이 어떤 변동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올랐던 것들이 과연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승의 그 힘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 국한해서요. 다음 주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3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휴 이후에 뭐 지금이 저는 도약을 위한 마지막 숨고르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월 달 돼서는 한 4월 초순까지 어떤 우리나라 큰 이벤트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뭔가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제 셋업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많은 그 양당 간의 뭐 주요 총선과 관련된 공약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약발이 설설 먹기 시작할 거고 다음 주 되면 아마 AI라든가 반도체 쪽에 또 새로운 도전과 뭐 개혁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3월로 본다고 하면 뭐 초반보다는 당연히 더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 정도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거에 초입의 시장이 좀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발표된 걸로는 약발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뭐 예상 리스트 이래가지고 한 30종목이 돕니다. 아 그래요? 기업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래가지고 어디선가 이렇게 또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요. 네. 또 7월 달인가 정도 되면 ETF에 이제 들어갈 종목이 뭔가 이런 것들 벌써 일본과 이제 유사한 개념의 종목들을 뽑아서 뭐 나열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대충 갖고 계신 아 이거 김샜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외국인들 수급이 안정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대충 팔고 나간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이 뭐 대충 팔고 나가시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 요약본에 대한 제목이 빨리 팔면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딱 달려서 나갔던데. 3월달은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기다려주신 걸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잘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그 3월장을 일단 그 좋게 보시기 때문에 약속된 3월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솔직히 누구랑 약속한 건 아닌데요. 제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건 저는 소수 의견으로서 다른 분들이 조금 강하게 얘기할 때는 약한 시장을 또 조금 별론데 이럴 때는 강한 소신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들어서 3, 4월 달 잘하고 나오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일 뿐이지 그리고 하반기 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든 뭐 기대를 갖든 갖고 계신 분들이 3, 4월 안에 좋은 승부를 펼칠 만한 어떤 운동장은 깔려 있다는 생각이니까요. 여기에서 좀 마음껏 펼치시고 나서 좋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해외 어떤 변수들, 이슈들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당장 우리 연휴니까 이제 어쩌지 못하겠지만 오늘 밤에 PC를 가지고 아마 공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잠깐 움찔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계속 지금 보면은 정치 이벤트 관련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분위기로 지금 모든 분위기가 몰아져 갖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이고 또 저는 칩스워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거의 한 편이고 우리나라 중간에 껴있고 중국이 또 한 편에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삼각 싸움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그 몇 달 전에는 뭐 칩스 포다 이래가지고 미국을 위시로 하는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의 사각동맹 같은 것들을 뭐 제안을 받았는데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제가 봐서는 몇 달 사이에 제대로 참여가 된 건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참여 안 할게요 이렇게 선언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한 결과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나라 대 아니면 기업 대 어떤 대결이 뭐 완전히 피말리는 대결입니다. 얼마 전에 인텔이 삼성을 대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파운드리 너네 넘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기로는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는 HBM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를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전후관계를 잘 모르면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네.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이틀 동안 한 7%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막 4, 5% 빠지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네. 뭐 제가 물론 그쪽 사항을 진짜 아주 특화된 전문가만큼 잘 알진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양산을 한다 이런 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그 웨이퍼를 한 달에 한 10만 장에서 15만 장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 그 마이크론의 양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최대로 해봤자 한 3, 4만 장 정도 본다는 건데 네. 말 그대로 뭐 한 장 만들다가 한 5천 장만 만들어도 양산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이닉스급이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다소간의 뻥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에 잠깐 페이크에 좀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서 여전히 삼성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12단 HBM 뭐 32 모델이라든가 지금 이미 다 팔렸다고 하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입도선매가 일어난 하이닉스 HBM 엔비디아 쪽으로의 매출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신다고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보시고 뭐 제가 이제 가장 요새 좋아하는 섹터인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가 HBM 만들 때 한미 반도체 빼고는 다 외국산 장비를 썼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걸 이제 국산으로 돌린다고 해서 최근에 HBM류에서 가장 잘 오르는 섹터 내 종목들 보면 지금 우측에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텍플럭스나 고영, 오로스 테크놀로지, 테크윙 요 정도가 가장 뭐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고 이게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매출단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저 SK 하이닉스향 장비주들, HBM 네. 관련 장비주들 이것도 좀 봐야 되겠군요. 뭐 이미 좀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회라고 하면 삼성전자향이 조금 더 기대감은 있는데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함에 앞서서 삼성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약간의 좀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 있죠. HBM에도 왜 우뚝 서서 치고 나가지 못할까 이런 면들 뭐 보여주는 게 약간 좀 저속 스피드라는 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지금 만년 2등이라고 하는 하이닉스가 적어도 HBM 쪽에서는 우뚝 서고 나가고 있으니 현재로는 HBM 따져보면 하이닉스 계열이 월등하게 좀 앞서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